세상을 놀라게 한 발명품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에디슨이 발명한 전기부터 또 식재료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등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더해주는 다양한 발명품들이 있죠. 전북토기 사람 오늘은 고정관념을 깨고 상상력과 과학의 원리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일명 불에 타지 않는 목재를 개발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고요. 또 지난 30년 동안 목질 재료학과 또 기능성 목재 제조 기술 분야에서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네, 오늘 전북대학교 박희준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첫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에 재직 중인 박희준 교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또 축하드릴 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목재공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세미나 전기학술대회에서 한국목재공학상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소감은 좀 어떠셨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상이 저 받으면은 다 영광스럽고 뭐 기쁜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특히 이 상은 제가 이제 그동안 대학에 재직하면서 이제 목재공학 분야 그 학술 연구와 이제 기술 개발했던 그 실적을 좀 객관적으로 좀 학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이제 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다른 어떤 상보다 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교수님은요, 이 상 외에도 정말 많은 주목을 받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우수한 연구 또 특허 등록 실적을 인정받으신 거라고요? 네, 제가 이제 올해 대학에 이제 근무한 지가 이제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이제 그동안 이제 대학에 재직하면서 저는 이제 목재 공학 분야 이제 기술 개발 학술 연구를 쭉 진행을 해 왔고요. 특히 이제 그 개발된 기술이 우리 이제 실생활에 좀 적용할 수 있는 실용화 쪽에 좀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결과 뭐 이제 국내외 뭐 학술 발표 한 50여 건 그다음에 이제 기술 지식재산권 특허 등에서 한 30여 건 그리고 이제 신기술, 뭐 녹색 기술 그래서 이런 기술을 우리 실제 생활에 좀 이전을 해서 이제 상용화에 좀 기여했다는 이제 이런 공로를 좀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녹화 전부터 정말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이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불에 타지 않는 목재가 있다고요. 이 나무 목재 다 불에 타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글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처리한 목재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네. 한번 불에 태워보면 가장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위험해가지고. 예, 목재의 이제 가장 큰 뭐 장점이자 또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목재가 잘 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땔감이나 연료로 쭉 이제 사용을 해왔고요. 근데 반면에 또 잘 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건축재료로 사용하는 데는 큰 그 제약이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런 이제 기존의 건축 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난염 목재를 개발했고요. 현재 요 난염 목재는 저희가 이제 특허로 그 2012년도에 최초 한 건이 등록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후로 저희가 이제 후속 연구를 좀 통해서 현재 이제 국내외 그 관련 특허가 한 6건 정도가 더 이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은 그 우리나라 그 난염 기준뿐만 아니고 이제 전 네. 세계가 그 나라마다 화재 안전 기준이 좀 다른데요. 저희가 이 성능은 지금 미국이나 이제 유럽연합, 일본, 그다음에 이제 호주, 뉴질랜드, 이제 중국의 이제 화재 안전 기준에도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이런 제품으로 저희가 이제 공인 성적서를 이제 받아서 확인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제품은 이제 좀 상용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우리 실생활에서 그 만날 수 있게 좀 그 단계까지 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불에 타지 않는 목재가 핵심 기술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좀 교수님이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이제 만져보셔도 알겠지만 이제 기존에 뭐 전 세계적으로 그 뭐 목재의 단점이기 때문에 많은 뭐 수많은 연구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기존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난연 도료, 뭐 방화 도료 이런 게 있어서 이제 표면에 그 도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도장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그 목재의 어떤 천연적인 장점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도막이 이제 벗겨지거나 도막이 갈라지게 되면은 이제 그 성능을 그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이제 차이점은 여기에 처리하는 그 약재를 그 수용성으로 이제 자체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목재 내부에는 그 무수히 많은 그 공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재를 이 내부에 이제 일정량 이상을 이제 균일하게 이제 주입시키는 이제 방법이 그 핵심 뭐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경우 가장 좋은 게 우리가 화재가 나면은 그 화염이 이제 급격히 확산되는 거를 이제 차단을 시켜주게 되고요. 또 하나 그더큰 장점이 이제 화재가 나면은 그 많은 인명피해가 나는 부분이 그 유독성 문제로 이제 발생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유독 가스가 이제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이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 국민의 어떤 인명과 재산 피해에 좀 크게 이제 기여를 할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교수님이 불에 타지 않는 목재를 개발했을 때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싶은데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 전공은 이제 목재 공학 분야 중에서도 이제 목질 재료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질 재료학 분야에서 다루는 범위는 그 기존에 이제 목재가 가지고 있던 어떤 단점을 제거하거나 그 단점을 이제 개선시키고 또는 이제 새로운 어떤 기능성을 부여하는 연구를 하는 학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그 2008년 그 남대문 화재를 이렇게 목격하면서 정말 이제 안타깝고 좀 부끄럽고 그 목질 재료를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부끄럽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준비를 해서 그 본격적인 연구는 저희가 2010년도부터 이제 그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완료가 되지 않고 뭐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술이 현재 국가 신기술 인증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인증이고 또 어떻게 받게 된 걸까요? 예, 이제 국가 신기술 인증은 저희가 그 난염 목재 관련해서 이제 2014년도에 한 건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 또 연구를 해서 이제 2016년도에도 이제 또 신기술을 하나 획득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달에도 저희가 이 후속 연구 통해서 이제 최종 신기술이 보통 이제 심사가 여러 번 거치는데요. 최종 이제 심사까지 통과를 이제 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신기술은 그 국가에서 이제 경제적인 이제 파급 효과가 크고 그다음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제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이제 평가해서 이제 핵심 기술이라고 평가가 되면은 좀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그 기술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이제 보증을 해주는 이런 제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국가 신기술 인증, 결국엔 국가가 보증을 해주는 그런 인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받으면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뒤따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보증을 해줬으니까 이 제품이 어떤 이제 상용화가 잘될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뭐 계약에 의한 법률에서 이제 수의 계약을 이제 할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국가 정부 우수 조달 물품을 이제 심사할 때좀 이제 우대해주는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후 추가 이제 연구 개발 하는데도 이제 다양한 뭐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저희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국가 신기술을 받으면은 그 개발된 기술이 어떤 이제 국민들이나 어떤 소비자한테 그 믿음과 이제 신뢰를 줄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좀 영광스럽고 좀 기쁘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을 받으면은 그 대학에서 그 교수들도 매년 업적 평가 뭐 이런 걸 받습니다. 이제 그럴 때도 좀 다른 항목에 비해서 좀 비교적 좀 높은 점수를 이렇게 이제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 난연 목재가 상용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뭐 어디에 어떻게 좀 사용되고 있을까요? 현재 요 기술은 우리 도내 그 이제 중소기업에 이제 이전이 완료됐고요. 그래서 그 이전한 후에 이제 추가로 이제 그 산업화 과정, 상용 과정을 거쳐 가지고 현재 뭐 조달 등록까지 마치고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공공 시설 특히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뭐 각급 학교, 그다음에 이제 노인 복지시설 같은데 그 적용이 되면서 실제 좀 이제 최근에 이제 매출도 좀 이제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참 상용화 되기까지 과정도 꽤 까다롭고 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 과정이 좀 어떠셨나요? 정말 어렵고 이렇게 상용하는 과정이 그 힘들고 어려울 줄은 미처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 뭐 사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 이런 생각을 절실히 들었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안전과 환경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고 좀 이제 좀 점점 더또 심하게 이제 그 제약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상품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이런 인증이나 규정을 다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제일 처음에는 이제 불에 안 탄다고 했을 때그 소비자들한테 정말 안 타느냐는 어떤 믿음과 신뢰를 그 줘야 되는 게 정말 좀 어려웠던 것 네, 같고요. 사실 되게 신기하기는 그렇죠. 예.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제품을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설비도 구축해야 되고 또 생산 공정도 개발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시행착오도 겪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완료가 되면은 그 제품을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는 각종 이제 시험 성적서 그 다음에 이제 인증서를 이제 획득을 해야 또 상용화가 이제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비용도 그 많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상용하는 데는 한 3, 4년 이상 정도 시간이 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상용화를 시장에 내놔도 우리가 흔히 그뭐 매는 먼저 맞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그 처음에 개발된 기술이나 제품에 대해서는 선뜻 누가 먼저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인식의 전환을 좀 가져오고, 그다음에 시장을 개척하는 점이 그 제일 좀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계속 뭐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교수님은 또 이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시는 뭐 습도 조절, 그리고 곰팡이 방지 실내 마감재 제조 기술을 또 개발하셨다고요? 이건 어떤 건가요? 예, 그 제가 우리 도승민 아나운서께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네. 저기 아나운서께서는 하루에 약몇 프로를 좀 실내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한 50%, 60% 정도는 집에서, 실내에서. 아, 실내. 실내에서. 실내면 거의 7, 80%. 퍼센트가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 먹는 그 섭취물 중에서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섭취물 중에서 물이 아닐까요? 물이라는, 그렇죠. 그 대부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네. 그 어떤 통계 자료를 보면은 그 현대 직장인들이 하루 보내는 전체 시간 중에 한 90%를 그 실내에서 이제 보낸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그 전체 일생 중에 먹는 섭취물 중에 한 83%가 공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기가 없으면은 뭐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 실내 공기를 그 제2의 그 태반과 같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실내 공기의 중요성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고 현재 큰 사회 그 문제화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내 환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이제 실내 그 온습도 문제 그리고 이제 실내 공기질 문제 그리고 이제 실내 어떤 소음 문제 그러면 실내 이제 그 곰팡이나 이제 바이러스 문제가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이라는 법을 제정해서 이런 그 기준이 이제 합격된 건축 자재를 이제 사용하도록 현재 이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그렇게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네. 이러한 그 특징의 이제 목재가 가장 그래도 근접한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정한 합격 기준에는 조금 이제 미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목재 이제 재질 개량 이제 기술을 통해서 이런 이제 지금 흡 방습 기능, 항 곰팡이 기능, 그다음에 항균 기능에 이제 적합한 그런 새로운 그 건축 자재로 이제 개발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 뭐 특허 등록이나 이제 신기술 이제 등록은 다 이제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참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에는 좀 단순히 주택 공급 또 물량 확대 이곳에 치우쳤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건물의 친환경성까지 추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또 자연스럽게 건축 분야에도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 안전과 환경에 대한 문제가 더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네. 다음에 지금 더욱이 21세기 들어서 세계적인 어떤 기후 변화와 더불어서 그 환경 문제는 뭐 지금 누구나 다 지금 인식하고 있는 그 문제가 있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이제 뭐 친환경, 그 녹색, 뭐 에코 이런 용어는 이미 이제 깊숙이 자리 얻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 이에 부응해서 이제 건축 자재를 선택하는 이제 기준도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내재 에너지가 적은 재료. 그래서 내재 에너지가 적다는 거는 그 이제 에너지 절감을 할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이 이제 적은 재료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성 있고 이제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 그다음에 이제 독성이 없는 재료, 그다음에 이제 그 내구성 있는 재료, 이렇게 이제 건축자재 선택 기준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그 부합하는 그 대표적인 재료가 이제 목재라고 이제 전 세계가 그 이제 인정을 하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 각국이 그 목조 건축물을 이제 그 고층으로까지 이제 확대해서 그 지금 뭐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목재 건축자재 그 전망은 좀더 매우 밝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참 아무리 우수한 기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면 좀 선택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신기술 개발이 됐을 때이 제품화하는 과정은 좀 어떨까요? 좀 수월하게 되는 편인가요? 그 아까 뭐 상용화 과정처럼 제품화 과정도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네. 그 이제 학교 연구실에서 이제 개발했던 과정이 실제 이제 기업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설비도 구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이제 시행착오도 또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막대한 뭐 비용과 이제 시간도 요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해서 이제 판매를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각종 뭐 인허가상, 뭐 시험 성적서, 그다음에 인증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직까지는 그 목재 제품이 이제 다른 건축자재에 비해서 이제 비용적으로 조금 뭐 걸림돌이 되는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제 선진국이 되고 그 국민들의 어떤 교육 수준이나 뭐 소득 수준, 그리고 그 삶의 질에 대한 어떤 욕구들이 높아지면서 그 친환경 제품에 대한 우리 사회적인 그 인식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뭐 양보다 질을 따지는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과거와는 다르게 그 전망이 좀 밝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친환경 산업의 특징은 그래서 민간에게 맡겨두면은 활성화가 좀안 되기 때문에 그 세계 각국이 이제 정부 주도형으로 이 사업을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더그 소비자들한테 좀 쉽게 이제 접근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과정은 있지만 그 조만간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히 목재 개발에 관심을 갖고 좀 집중을 하게 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진학해서 이제 목재라는 재료를 처음 접하고 그래서 이제 천연 재료로서 이제 목재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우수한 뭐 장점도 이제 많다는 거를 하면서 이제 흥미를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서울에서 그 항상 이제 남산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게 창문부터 탁탁탁 닫거든요. 그래서 네. 그 닫는 이유가 그 밖에 그 이제 유해 가스, 지금 그 당시는 뭐 유해 가스 이런 말이 많이 없었는데 아무튼 그 공기가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음이 이제 심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은 그 주택가 변에 우리 방음벽, 이제 차음벽을 이제 설치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미관상 요새는 굉장히 좀 세련됐는데 그 당시엔 조금 좀 미관상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터널 안에 를다 목재로 바꿔보고 싶다. 고속도로 변에도 방음벽, 흡음벽을 목재로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 이제 관공서도 찾아가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시는 뭐 전혀 말도 안 막히고 이제 그뭐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대학에서 계속 이제 목질 재료학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과거에 이제 목재가 가졌던 문제점들이 많이 이제 해결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로부터 지금 한 40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이게 이제 전혀 불가능하지 않은 우리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시대로 좀 변한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이 목재에 대한 관심도 참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수님 또 어떤 계획 가지고 있으신지도 궁금하고요. 또 어떤 연구활동 또 이어질지 앞으로의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직 지금 해왔던 연구가 이제 마무리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해왔던 어떤 기술이 실제 우리 실생활에 많이 이제 활용될 수 있도록 그쪽 이제 상용화 이런 부분에 좀더그 노력을 기울여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될것 같고요. 현재는 뭐 그와 계속 이제 연관된 후속 연구로 최근에는 그 산림청으로부터 이제 용역을 받아서 이제 국산 목재를 대상으로 그 재질을 좀 개선하고 어떤 기능성을
좀 확보해서 그 국산 목재의 이제 고 부가가치 상품화 이런 연구를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술의 진보와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도 더 열심히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은 금방 뭐 쫓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기 때문에 더 열심히 뭐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이제 연구에 그치지 않고 이제 연구했던 결과가 우리 실생활에 이제 국민들이나 우리 이제 그 산업 발전에 좀 기여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또 학자로서의 또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 어떤 산업 발전이나 이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좀더 열심히 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의 앞으로 행보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고 끝내 성과를 이뤄내는 분들을 보면요. 참 세상에 못할 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될것 같아서 미리 포기하기보다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간절함으로 도전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어느새 올해 절반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입니다. 지치고 힘든 겨울 이때에도 또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모두를 응원하면서 오늘 전북 토기 사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